이것은 서초가 아닌지요? 존재해서는 아니 되는 말이야. 저들을 믿지 마소서. 성을 나서지 마소서, 전하! 이 서초에 빈번히 등장하는 사내가 있는데 그 사내에 대해 알아봐. 이 장 현 고관 선비에게 숨는다는 축향을 따러 왔습니다. 제자를 받아주십시오. 그러면 코올리기 학동들과 같이 서당 시험을 치렀단 말입니까? 뭐 하시오, 도련님. 그 시제가 시제서 못 쓰겠다. 소문에 본시 상놈인데 돈 주고 공명첩을 사서 양반 행세를 한다더군. 아이 참. 나니 알피. 혼이 날고 혼나요. 비문? 표현이 뭐야? 비문 아닌가? 뭔가 모자란 구석이 있는 모양입니다. 필시 밤에 사내구실을 못한다던가. 누가 내 얘기를 하나? 우리가 명나라를 도와 오랑캐에게 본대를 보여야지. 옳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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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나라가 반드시 오랑캐를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? 오랑캐가 명을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시냔 말입니다. 난 곧 멋진 사내에게 시집갈 테니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고 말 거라고? 아이고, 뭐야! 운이 좋아, 운이? 남자가 아니고 내가 운이 좋다고? 잠깐만요! 혹시 나를 기다렸소? 남자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뚜벅뚜벅. 어디서 천년 전 바보 온 다리 평강공주 꼬실 때나 슬퍼봐. 뻔한 수작을. 뭐 있지 않소? 자기가 무척이나 예쁜 줄 알고 잘난 척하는. 아, 무섭게. 도련님도? 나한테 반하셨소? 다 네 덕분이야. 나랑 홀레부터 올리기로 하셨어. 연준도령이 혼이 나는 게 그리 서러우시오. 예. 저는 나라 넘어가는 것보다 이게 더 슬픕니다. 근데 도와드리니까 그 혼례를 조금만 뒤로 미루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? 남자의 마음이 여전히 연준 도능의 것이란 것도 잘 압니다. 허나 날 연모하진 않아도 잊진 마시오. 오랑캐가 임금님을 가두었소! 조선의 백성이여! 임금을 구합시다! 임금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하였는데 왜 백성이 임금을 구해야 한단 말입니까? 난 피난 생각 없으니 도련님이나 부지런히 도망가셔요. 그들은 그를 몰라도 사람 죽을 줄은 압니다. 사내들이 다 의병으로 출정을 나가면 이 동네는 누가 남았고? 달빛이 밝은 날엔 늘 그대와 함께 있게 되니 앞으로도 달 밝은 날이면 그대가 떠오를 듯해. 놈들이 오고 있어. 그 여자 불길해. 결국 널 비참하게 할 사람이야. 넌 몰라 그 여자가 나한테 뭔지. 나는 남자가 자랑스럽습니다. 저 산만 넘으면 돼. 오늘 우리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. 죽을지도 모르는 길이야 갑니다. 다시 만납시다. 내 이 달빛에 대고 맹세하지. 그대가 어디에 있든 내 반드시 그대 만나러 가리다.